사실 올해 주제는 대자연 속에 살아가는 무생명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좀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작업을 생각했던 거는 꽤좀 오래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그랬던 주제들이 주로 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했는데, 언젠가는 내가 좀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다면은 자연에서 살아가는 어떤 무생명들에 대한 어떤 좀 애정을 갖고 그네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림에 담아서 좀 대중들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고 싶은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작업실이 저 지리산에 있는 악양이란 동네에 제가 작업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간 지가 벌써 한 8년 차가 좀 오래 된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동네 살면서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은 그 안에 무슨 이렇게 나비라든지 뭐 이런 청개구리 뭐 그다음에 여치 뭐 하늘에 뭐매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자유롭게 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것들을 어쨌든 그림 안에 담아서 대중하고 같이 좀 이렇게 향유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좀 취재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올해 여기에 펼쳐진 그림들은 작년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그 동네에 옛날 창고였는데 그걸 어쨌든 군에서 돈을 좀 들여서 미술관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사실은 거기서 먼저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사는 어르신들을 좀 불러서 같이 그림도 보고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전시를 잘 마쳤고, 그래서 요 그림들이 그냥 거기서 하기가 좀 뭐해서 끝내기가, 그래서 부산에 다시 그림을 들고 와서 부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이런 어떤 그림들을 선보이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들이죠. 사실은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제 올해 그림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 안에 보면은 우리가 아주 봐왔던 뭐 청개구리라든지 여기 반딧불이라든지 뭐 사슴벌레, 장수 하늘소, 방아깨비, 뭐 귀뚜라미 이런 것들을 이 그림 안에 이렇게 담아 연 것들인데, 사실은 요 하나가 사실 우주의 공동체죠. 이 부분들이 사실은 사람만 싹 빠졌습니다. 올해는 사람을 전혀 안 넣는데, 사실은 호모사피엔스란 말도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지었죠. 사피엔스란 뜻이 뭐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말인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뭐 인간이란 게 가장 최상위 포식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한 종을 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도 이 속에 대자연 속에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체인데, 이런 자연과 이런 무생명을 보면서 사실은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자연 앞에 겸손해진다 말을 엄청나게 수백 년을 한것 같은데, 인간들이. 그러나 어쨌든 개발과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 때문에 어떤 생명체를 싹다 멸을 하고 없애고, 아주 심각하죠. 이런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도 좀 묵직한, 아주 무거운 주제지만은 제가 그린 건 화가로서 이런 것들을 아주 뭐 예쁘고 풍경이지만은 어쨌든 안에 주제 내용은 그런 걸좀 담아서 일반 대중과 같이 그런 걸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좀 그림을 그렸던 것들입니다.